촛불의 소리 방송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진해서 촛불 집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자진해서 윤석열 촛불 몰아매자 집회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윤석열이 이번 주에도 사고를 많이 쳤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대로 동해에다가 방류를 하는 등,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고, 이 짓을 저는 집에서는 가만히 보고는 못 있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은 그 민주당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지지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회까지 나오게 됐어요? 아니, 윤석열 하는 짓을 그래도 아직은 조금만 참자 하다가 지금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아니,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아직은 없어요.